네. 아, 제가 얘기할 부분은 5.16 쿠데타의 미국 개입설. 당시 4.19 혁명이 있은 후로 한 1년 후죠. 그때 당시에 이제 군대 상황을 보시면은 주한미군이 6만, 그 다음에 한국군이 60만에 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박정희가 쿠데타를 벌이게 되는데요. 3,600명으로 쿠데타를 성공합니다. 이럴 수가. 아,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신인가? 예. 그래서 박정희는 신인가? 예, 이런 내용으로 진짜 5.16 쿠데타의 신이 박정희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 검증해가는 이런 과정으로 갈 텐데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좀 상황을 정부, 그 다음에 박정희 군부, 그 다음에 미국, 이런 순으로 해서 쭉 알아보고 좀저 나름의, 우리 나름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미국이 못 막았나? 안 막았나? 뭘까? 이런 이제 궁금증에 빠져들면서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당시에 장면 정부 상황이 어땠냐. 4.19가 있었죠. 그리고 60년부터 61년 5월 16일까지 도대체 이때 당시에는 좀 어떤 상황이었냐. 요런 이제 걸 알아보면은 자, 이때를 4월 혁명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 해방 이후부터 60년까지 가장 민주주의가 활성화됐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 민권, 통일 논의가 대단히 활발한, 그래서 뭐 민족적인 신문도 생기고, 그 다음에 출판 매체들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어느 때보다 통일 분위기가 활발한 이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거죠. 하층 계급에서 일어나서 혁명을 했는데, 그 혁명, 그런, 했던 계급이, 주체 세력으로서 정권 수립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당에 있었던 뭐 장면 정부, 이렇게 해서 수립이 되면서, 이도저도 아닌,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좀 아쉽고, 또 주체 세력, 혁명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뭔가 좀 아쉬운, 이런 좀 애매한 상황이 됐던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군부가 쿠데타를 벌입니다. 새벽에 5월 16일 새벽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뭐 국회, 그다음에 국회의사당, 그리고 중앙청, 방송국 이런 모든 데를 확 3,600명이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장악을 하고 새벽 5시에 라디오 방송으로 군사혁명 공약이라는 걸 발표하게 돼요. 그래서 뭐, 제가 라디오 들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는 막, 뭐, 이러면서 막, 군사혁명을 진행하여! 막 이러면서 막, 북한 방송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막 나오더라고요. 준비한 것처럼. 어쩜 이렇게 신념 있게 방송을 하는지. 그래서 예, 군사혁명 공약, 그래서 군사혁명위원회를 꾸려요. 그래서 뭐 그렇게 혁명할 게 많았을까? 군사혁명 공약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알아보면요, 첫 번째는 방공태세 재정비 강화. 그래서 국시로 방공을 제1의로 받들어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방공태세를 정말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과 미국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 자유우방과의 유대도 공고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박정희가 대통령 되자마자 했던 게 한일협정이죠. 자유우방이 일본이었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자기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부패를 일소하고 민족 정기를 진작시키겠다, 민생고를 해결하고 자주 경제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재건할 경제가 있었나?
너무 의문인데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통일 그리고 공산주의와 대결을 함에 있어서 실력 배양을 하겠다 이거예요. 대결을 하겠다는 거죠. 예, 전면적으로. 그래서 대단히 이제 반공 그리고 어떤 이승만의 북진통일과 같은 이런 이제 공격성을 함께 보였던 이런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서 어쨌든 이 여섯 번째는 이 다섯 가지 앞에 있는 문항들을 이게 성취가 되면은 정말 양심 있는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 요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10년 넘게 이제 독재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아, 네, 형사가 안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군사 공약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군사 공약들을 보면은 제 생각에 참 그 미국 구미에 잘 맞게 어쩜 이렇게 쪽집게처럼 아, 정말 무당인가, 박정희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이제 구미에 맞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래 군사혁명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일체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국회를 해산하면서 정치 활동도 정면 금지를 하고 그 다음에 2천여 명이나 되는 용공분자를 혐의로 찍어서 체포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뭐 2천여 명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 있는 뭐 분들은 다 뭐 체포 대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방공법 제정으로 방공 체제를 강화했다. 그래서 뭐 그 김종필을 위시한 이런 사람들이 중정을 만들어서 방공 체제를 강화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이제 그 쿠데타 당시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윤보선 당시 대통령이 이 5.16 쿠데타가 벌어지자마자 들이닥치고 그래서 모든 그 장관들을 잡아놓고 자기까지 이제 왔을 때 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게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맥루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맥루더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사람 누구냐면은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예, 사령관이 되게 저는 아주 재미난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군대를 소집을 해놓고서 진압을 안 해요. 그러면서 한 10시간 정도 있다가는 나는 장면 정부를 지지한다 이런 성명까지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찾아가죠. 윤보선 대통령을. 그래서 어떻게 군대 많은데 진압 좀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윤보선 대통령이 아니요 괜찮아요. 이걸 이제 살펴보면은 되게 진짜 저는 뭐지? 이런 거잖아요. 도둑놈이 들어왔어. 근데 그럼 도둑놈 좀 잡아줄까? 이렇게 왔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와 정말 계속 이제 미국으로 빠져들죠. 3,600명으로 어떻게 가능했냐 이게. 그리고 한 가지는 또 해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또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도대체. 예, 의문이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이 궁금증을 풀어나는 과정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정황에서 상황을 보면 참 계속 이제 빠져드는데 그 정말 라디오 밤미특이라는 예전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 프로그램에 박한용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폭로를 했죠. 5.16 쿠데타 직후에 박정희가 주한미군 대사관에 방문해서 막걸리잔을 부딪혔다. 그러면서 술을 마셨다. 와, 대단히 여유롭죠. 예, 예, 그런 상황들에서 그러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 의문이 뭔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한 이 5.16 쿠데타와 미국의 역할을 다룬 그런 22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비밀 문서가 5.16 이후 30년 이후에 해제가 됐어요. 비밀 문서가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 제목으로 나와 있는 미국의 이제 비밀 문서가 해제가 된 거죠. 근데 이 해제 부분에서 얼마나 궁금했겠어. 역할이 뭐지? 근데 5.9%가 공개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공개 보류된 내용이 기간이 언제냐면은 이때인 거죠. 4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외교 문서가 비밀 해제가 안 되고, 원래 이제 그 30년 동안 있는 것에 해제가 돼야 되는데, 원래 뭐, 아직까지 뭐, 그걸 밝혀졌을 때 엄청난 피해가 간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상황이 있다라면은, 비밀 해제하지 않는 이런 이제 상황이 있대요. 외교 문서 상에서. 근데 이제 발표를 안 한 거죠. 근데 뭔 그렇게 피해갈 게 있을까, 누가?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외교 비밀문서 이거 딱 밝혀져서 보여줬으면 사실 뭐 더 할 얘기도 없죠. 근데 이제 아직 밝혀진 게 없잖아요. 너무 궁금하니까 다시 좀 더 미국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주변을 더듬어 보면서 5.16 쿠데타를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해왔냐? 아까 말했던 박정희 내지는 뭐 김종필,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에게 실제 1950년대부터 공을 들인 거죠. 한마디로 여기 있는 두 분은 뭐 두 사람은 예, 전두환, 노태우입니다. 노태우, 전두환이. 예. 그래서 50년대부터 한국은 장교들을 대대적으로 미국 유학을 시켜요.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돈도 없고 되게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실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거죠. 그래서 대단한 엘리트 의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어떤 우리나라의 민족 지식인보다 대단히 단순하고 복종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런 군부 세력들이 꾸려지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예, 여기도 있죠. 박정희, 김종필 등 쿠데타 핵심 모두가 미국 유학파다.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보병 사단 이런 데서 이제 나온 사람들 중에 이 둘도 박정희, 김종필이죠. 이 두 사람도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핵심들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9년에 전두환과 노태우가 미국에 있는 뭐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그런 심리전 학교 이런 걸 나오고 나서 거의 5.16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시대에도 거의 이제 브레인으로서 실제 활동을 하게 됐고 그래서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만 명 정도 이런 군대 교육생들이 나왔대요. 그래서 군부 요직들을 다 장악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알아보면 미국은 콜롬 보고서 이거 뭐 미국의 민간 보고서 콜롬 보고서라는 보고서예요. 여기 이제 뭐 나오죠. 쿠데타 발생 최소 6개월 전부터 박정희 주목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 뭐 CIA에서는 박정희에게 거의 뭐 집 앞에까지 뭐 이렇게 미행을 붙인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 붙여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다. 근데 결국에 뭐 미국이 알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결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5.16 쿠데타 당시에 이 CIA 국장이었던 덜레스라는 사람이 61년부터 이제 3년 후에 정말 영국의 BBC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내가 재임 중에 CIA의 해외 활동으로서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은 5.16 쿠데타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라고 벌써 공개를 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둘러놓고 보면은 사실 비밀 문서 자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뭐 50년대부터 군사를 쭉 동원해서
그렇게 이제 장악해 놓은 것이나 아니면 실제 이렇게 뭐 박정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밝히지 않은 문제나 이제 그리고 가장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5.16 쿠데타라고 왜 성공했다고 얘기하는가라고 봤을 때는 자기가 얻고자 했던 반공 문제,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과의 유대 강화 문제 이런 것들을 박정희가 다 풀어줬잖아요, 사실. 이렇게 다 해줬기 때문에 가장 성공한 쿠데타였다라고 자기가 밝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비밀문서 해제만 안 왔지 미국은 꽝대가리인가?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꽝이 자기 이제 차 안에 이렇게 머리만 바꾸서 몸통은 이만큼 있는데 다 숨긴 줄 알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5.16 쿠데타 미국 개입설에서 보여주는 그간의 미국의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박정희는 신인가? 아니다. 여기 쓰진 않았지만 박정희는 꼬봉?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래서 좀 비유를 해보면 이렇게 비유가 될 것 같아요. 5.16 쿠데타를 친구 유명한 영화죠. 아, 이제 제가 좀 훑어드리겠습니다. 친구. 친구 내용이 나와요. 어쨌든 이제 둘이 깡패 두 명인데 친구예요. 친구인데 이제 장동건이 되게 뭔가 새를 요성을 좀 막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요성 눈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장동건이 이후에 죽게 되는데 그 전에 얘기를 하죠. 친구야, 하와이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친구가 얘기를 하죠. 장동건, 이거 가라 하와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안 되겠다. 요성이 꼬봉을 시켜줘. 그래서 엄청 칼로 찔러서 사실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동건이 말을 하죠. 고마해라. 말 못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아, 이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친구야 하와이 갈래? 이 내용이나 내가 좀 어떻게 다시 좀 지켜줄까? 이렇게 했던 맥루더 말이나 거의 흡사한 이런 형국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처럼 그래 말려줘 이렇게 했으면은 또 정말 개죽음을 당할 수 있는 뭐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끝나긴 했지만 네, 이런 상황들이 실제 5.16 쿠데타에서의 미국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 생각엔 미국 개입설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미국 주도설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해가 지났고 뭐 상황들이 지났지만 제대로 역사가 밝혀져서 정말 또 처벌할 사람들 처벌하고 미국은 지금도 뭐 자꾸 친구라고 하면서 이게 뭐 하고 있는데 사실 뭐 하는 대북 제재나 이런 것들을 안 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미국의 이 친구라는 말은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한 이런 말이 아닌가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서는 또 고생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 뭐 5.16 쿠데타 미국 서울은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